안녕하십니까. 박시영 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은 27번째 순서입니다. 예. 그 매주 수요일 날은 정책 코너죠. 1부는 일사천리. 예. 예. 우리 고일석 기자님과 늘 함께 합니다. 오늘 고일석 기자님 더 멋져지셨는데. 예,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저도 휴가를 갔다 와서 지난주 월요일 날 방송을 건너뛰었는데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 녹화를 해서 월요일 날 틀어드렸습니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미국 대선도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세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슈 브리핑에서 이제 저희가 한 20분 정도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 서울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이유가 어디 있는지 부동산 문제 함께 알아보고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발언의 의미,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배경, 앞으로 향후 행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오늘 조국 백서가 발간됐죠. 그 얘기도 좀 간단히 짚어보고요. 조국 백서 드디어 나왔어요. 오늘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민트색. 네. 표지에 아주 이뻐요. 예예. 네, 디자인도. 예. 이게 페이지가 뭐 560페이지? 예, 560페이지인데 글자도 되게 조그매요. 아유. 진짜 참. 내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작년 10월에 네. 이제 저는 그 전부터 개인적으로 좀 했었고, 작년 10월에 그 공표를 해서 추진이 구성하고 해서 원래는 3월 달쯤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계속 이제 검토할 것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뭐 그거 가지고 개찌붙는 데도 많이 했는데. 네, 그거 가지고도 시비 많이 걸었죠. 네, 오랫동안 네. 기다려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네. 후원자들한테는 오늘부터 발송이 순차적으로 되기 시작했어요. 대략 얼마나 됩니까, 후원자가? 명수로 따지면 한, 정확하게는 9천 몇 명 되는데 한 1만 명 된다. 1만 명 가까이.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이 돼서 아마 주중에 다 발송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일반 판매는 8월 10일부터. 네, 8월 11일. 10일. 10일. 10날 월요일 날 하고 예약 구매는 지금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필진으로서는 네. 이제 불비한 것도 많고 다루지 못한 것도 있어서 아쉬운 게 많은데 네. 책이 딱 나오니까.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서 그런지 진짜 뿌듯하고 큰일 했다. 네, 큰일 했어. 큰일 했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같이 우리 조국 백서 만든 필진들, 그리고 같이 의견도 개진했던 여러 사람들, 예. 그리고 후원해 주셨던 후원했던 분들, 분들, 그리고 또 여의도 집회, 여의도 집회, 예. 또 서초동 집회에 참여했던 예. 모든 분들 서로 응원하는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네, 재판 결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조국 전 장관께서 요즘에 힘을 부쩍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제대로, 언론까지도 뜯어고치겠다. 다부지게 마음 자신을 예, 아주 그런 마음을 먹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예. 자, 부동산 법안이 드디어 예. 이제 통과가 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임대차 보호와 관련된 임대차 3법, 3법하고 부동산 소득세법, 정부세법, 법인세법, 네, 세제와 관련된 법안, 부동산 6법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공급 대책. 예. 세 가지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아무튼 발표가 입법은 입법대로 예. 또 정부 정책은 정부 정책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어제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은 그 전에 통과가 됐고 나머지 세제와 관련된 법이 어저께 통과가 됐죠. 네. 근데 어저께 이제 찬성 토론과 통과 뒤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거의 출정식 같은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투기와의 전쟁. 이제 투기 근절 시대로 진입하는 첫 번째 국회다. 라는 메시지를 진짜 강력하게 우리 당 의원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또 김진희 의원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용혜인 의원도 네. 아주 감동적인 발언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쭉 그 국회에서 해왔던 네. 관련법을 통과시킨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의미 있는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또 시장에서 반응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이 정부의 의지예요. 이제 할 거냐. 이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인 먹힐 거다. 이젠 부동산 투기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180석의 힘이다. 이 정부가 하려면 한다는 그리고 이렇게 갈 것이다 쭉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약간 가운데 있는 쪽들은 네, 중간층. 예, 중간층은 믿는다. 정부에서 하려면 한다. 의지는 그런데, 알겠다. 예, 그런데 정부가 과연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그런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정부는 집값을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 그거는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데 네. 정부의 기준은 하향 안정화예요, 사실. 그렇죠. 예, 하향 안정화인데 예전에 이제 여론조사 해보면 시민들도 하향 안정화에 좀 더 동의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대로 하향 안정화, 지금보다 올라야 하느냐, 지금보다 큰 틀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향 안정화 쪽이 좀 더 다수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의 정책 기조도 분명히 그쪽인데 과연 그런 지금의 정책이 그렇게 작동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구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심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제시하는 건 그래프를 보면 항상 내리면 쭉 내려갈 수도 있는데 항상 또 반등했다는 거죠. 그게 시장에 뭐 그런 공격 세력들이 했다기보다는 정부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의지는 뭐냐면 집값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즉 하향시키겠다는 것이죠. 근데 항상 그런데 반론이 나오는 것이 집값이 떨어지면 이 막판에 막차 탄 사람들 큰일이다. 진짜 불경이 온다.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20년이 다 그렇게 온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고 정부가 그렇게 할 거라는 또 의심도 있죠. 네. 반대쪽들은 이거 오래 안 간다. 대선 때까지 막 버티자. 그러니까 일단은 반대측은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통합당이 승리하면 기세가 꺾일 거고 그러면 대선에서도 야권으로 넘어갈 거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정권은 예, 이것 때문에 질 거다. 그래서 지금 똘똘 뭉치자 예. 이런 어떤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있어요. 예. 있는데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예, 별거 없어요. 확실합니까? 예, 그냥 막 부들부들 떨고만 있지. 단지 네. 이제 그런 반발이나 그런 것이 그냥 적폐 세력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치부하기는 일반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돈 벌려는 게 크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 부들부들 떠내는 그런 부분이기는 분명히 좀 있죠. 지자체들도 상당히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예. 새로운 정책들을 막 선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독자적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채택하기를 염두에 두고 바라는 그런 정책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저번에 양승조 지사 모시고 들었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그것도 있고 최근에는 이번 어저께 발표한 공급 대책에 채택이 됐는데요. 네. 서울시에서 지분 매입형 공용 분양이 예. 있습니다. 그 아주 참신한 네. 아이디어인데 예를 들면 5억짜리면 한 40% 예, 2억만 돈 내고 예. 그다음에 형편이 됐을 때 몇 년 뒤에 이자나 원금 갚아가면서 계속 자기가 지분을 높이는 방식이죠. 거기 미정인데요. 원론적으로는 이자 내는 거 없이 그냥 내가 2억 내고 SH가 3억 내서 5억짜리 집을 사는 거예요. 아. 2대 3으로 지분을 가지는 거죠. 뭐 이자 내고 하는 건 원래는 없답니다. 아, 원래는. 네, 근데 뭐 그런 게 있을지 없을지도 이게 정확한 내용은 12월 달에 연말에 한다고 해요. 연말에 발표한다는 거죠. 원론적으로는 그냥 5억짜리 집을 박 대표랑 저랑 딱 내는데 내가 2억 내고 박 대표가 3억 내고 내가 3억에 대해서 이자 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같이 집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뭐 20년, 30년 그 전매 제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건 기사가 잘못된 거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같이 샀는데 저 3억짜리 3억 원의 집을 내가 계속 사는 거예요. 네, 네. 그 기간이 20년, 30년이라는 거고요. 네. 전매 제한 기간이 주어지긴 할 텐데 대략 마곡지구의 경우처럼 1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전매를 하게 되면 가령 이제 10년이 지나면 제가 더 매입을 하지 않고 4대 6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를 5억짜리 집인데 7억에 팔았다. 그럼 그거를 4대 6으로 나누는 거예요. 경기도도 지금 이재명 지사 여러 정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예. 그 기본주택 예. 개념도 한번 냈죠. 예. 경기도는 기본주택 개념보다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거주 중심, 실거주 네. 여부 중심. 그래서 집이 만약에 두 채가 있다고 하면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적게 과세하고.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네. 1주택자하고 동일하게 네. 세금을 매기고 그러니까 낮게 매기죠. 1주택자 전체는 네. 다 낮게 재산세금 좀 낮게 네. 주고 여분 주택에 대해서는 세게 때리자. 그렇습니다. 너무 매력적인 단계 네, 같아요. 그 정책을 좀 발표했고. 네, 근데 그걸 이제 그 입법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단지 아이디어일 뿐이지 이제 당에 정부를 당에 제안하는 형식이 되고요. 네. 이재명 지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토지 거래 허가제입니다. 네. 이건 저기 광역단체장이 할 수가 있어요. 장관도 할 수가 있고 네. 단체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토지 거래 허가예요. 아파트 어떤 지역을 딱 지정을 하면 그 지역에서 주택 거래 할 때는 이 단체장이 지정한 사람만 뭐 예를 들면 무주택자만 네. 뭐 구입을 할 수 있다, 매입할 수 있다든가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을 둘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청년들만 한다든가, 예를 들면 네. 신혼부부만 한다든가.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무주택자만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도 했죠. 지금 이제 청년들하고 신혼부부들을 차지하는 비율이 네. 되게 한 8% 정도 되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중에서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걸 위해서 소득과 재산, 예. 자산 그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따지지 않고 기본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 기본 주택도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서 별도의 또 그 포션을 늘릴 필요도 있지만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40~50대들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차별이다 이런 어떤 불만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어떤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예, 이렇게 조건에, 알려지고 있죠. 조건들이 지금까지 까다롭게 주어졌기 때문에 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기회가 안 돌아오는 거죠. 네. 그분들을 위해서 통 크게 딱 그게 기본 주택으로 그런 네. 자격 요건 따지자.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다 신청할 수 있는. 어쨌든 저 지금 뭐 조중동의 논리나 통합당의 논리들은 뭐 많이 그 알려지고 있는데 네.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우원식 의원 또 뭐 노원구청장, 뭐 네. 과천시장, 뭐 이런 분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태릉 지역의 그 골프장이 네. 1만 가구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네. 지역 주민들은 찬반이 갈리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불만 있는 분들은 주로는 이제 집값의 영향, 교통난, 교통이 뭐 예, 교통이 네. 불편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을 적절하겠다라고 네. 발표한 바 있고요. 네. 또 정청래 의원도 그 상암 지구에 임대주택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많은 뭐 댓글 항의성 댓글도 달고 또 언론에서 자기 지역구에는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거냐? 네, 님비다 그렇게 님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도 하던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소통 부분을 먼저 좀 지적한 거죠. 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여권 정치인들이 소속된 지역들이니까 되게 수도권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충분한 이게 되게 이제 보완하고 또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큰 마찰 없이 소통을 좀 적절해서 지역의 요구들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되 예. 원칙에서 후퇴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런 원칙을 좀 가져가야 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지역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진 원인이 과연 뭘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짐작하다시피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쌓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대개 이제 휴가철에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휴가철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휴가철인데다가 또 장마, 그 막 스콜 현상까지 있어서 굉장히 지금 요즘에 기분이 우울합니다. 예. 짜증도 나고 이제 이런 어떤 계절적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낮아진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이 왜 떨어지는지 저는 좀 살펴보니까 되게 이제 양당의 지지율, 통합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되는 경우도 가끔 지금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네. 서울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서울 지지율이 흔들리면 내년 재보선, 4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좀 걱정되는 측면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따져봐야 할 텐데
첫 번째는 이게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일단 흔들렸는데 그중에 재산세가 7월 말에 1차 분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예. 고지서를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좀 언론에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죠.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20% 정도가 급증했다고 해요. 공시지가가 올랐고 예. 집값이 급등했고 그다음에 공시가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이 좀 재산세가 좀 늘어났어요. 예. 대략 재산세 규모로는 한 5조 원 정도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서울 공시가격이 14.7% 정도가 작년 대비 인상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통합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이게 경기도 지방의 경우를 빗대서 경기도나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증가를 했는데 특히 2017년과 네. 비교를 해서 54배 증가했다. 30% 상한을 적용되는 가구가 네. 지금 공시지가로 6억 원 이상이면 재산세 30%를 때릴 수가 있거든요. 30% 인상, 예. 인상을 할 수 있는데 상한이죠. 상한이죠. 그게 54배 정도 증가했다. 이 자료를 내면서 지역이 54배 늘었다는 거죠. 늘었다는 거죠. 세금 그 세금액이 54배 아니라 해당되는 가구가 예. 가구 수가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세금 폭탄에 대한 프레임이 이제 좀 작동이 된 거예요. 예. 사실 실제로 예, 실제로 됐고 거기에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가계 소득이 좀 축소됐기 때문에 반발 강도가 좀 더 세졌다라는 측면은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 더군다나 종부세법이 개정안이 됐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무시한 채 밀어붙인다 이런 어떤 이제 소문들을 막 퍼뜨리면서 이 세금 폭탄 프레임이 강화됐죠. 예. 그래서 내년에 최고 6%까지 종부세가 인상을 했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종부세 인상에 대해 찬성을 물어보면 종부세 인상에 대해서 국민 다수는 찬성합니다. 예. 개별적인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상황들을 쭉 언론이 이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교묘하게 부각을 시키면서 어쨌든 세금 폭탄 프레임이 상당히 작동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정서적으로 보면 주택 그 보유자나 무주택자 모두 좀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화가 좀 나 있는 예, 예 그런 상황이죠. 드리고 싶은데 예. 부동산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각기 입장이 달라요. 무주택자, 1주택자 다르고 그 위에는 다도 말할 것도 없고 무주택자 중에도 굳이 반드시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뭐 그게 뭐 필요 있어. 임대주택이면 충분하지. 에 따라서 또 이해가 갈려서 그렇습니다. 정부나 당은 당연히 공공임대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분양 물량은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교차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재산세 한 10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 오르는 것에 대해서 그거 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장 10만 원 오르면 부담이 되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70 대책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나오는 필연적인 반발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좀 네. 자세를 네.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유의할 건 하나 있죠. 네. 뭐냐면 말실수나 태도의 문제. 이게 네. 이제 호시탄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꼬투리만 딱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상위 1% 다주택자, 임대인 이들을 마치 민주당이 적으로 몰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대시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해석하거나 이렇게 부풀리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빌미를 주지 않고도 그런 것만 딱 잡아갖고 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의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빌미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이럴 때일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다.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사실 이제 부동산 문제는 상황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후속 관리가 나왔는데 전월세 전환율을 4%로 돼 있는 거를 인하를 검토하겠다. 뭐 이런 안들도 나오고 어쨌든 굉장히 그 이후에 지금 법적으로 할 건 다 했으니까 정부가 할 만한 거는 카드는 거의 다 낸 거 아닙니까? 큰 줄기는 다 했고 예. 디테일한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 4% 얘기도 예. 그 전월세 이제 전환율 또 임차인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얘기하고 예. 할 거 무지하게 많아서 앞으로 할 게 많은데 그때는 지금까지는 강력한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했는데 네. 그러느라고 좀 말이 좀 과하게 나온 게 좀 있죠. 예. 예. 지금부터는 큰 물건들은 다 해치웠으니까 네. 큰 원칙들은 다 세웠으니까 지금부터 좀 신경 써서 그렇습니다. 할 필요가 우리도 이제
우리가 각기 여러분들이 다 스피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뭐 반발하고 막 불평을 가지는 분들에 대해서 좀 곱게 그렇죠. 좀 말씀을 네.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어쨌든 뒤늦게 다주택자가 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투기꾼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겸손한 모드가 좀 필요하다. 네, 의지를 그리고, 표명하되 예. 태도는 겸손하게. 예. 그리고 지방정부 우수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예. 이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반발도 사실은 여기에 곁들여져서 서울 지지도가 서울적 지지율이 좀 출렁거렸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슈를 잘 꺼내들었는데 그때 이제 공교롭게 이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비치게끔 하는 발언들이 약간 있어서 스텝이 좀 꼬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면 국회의사당 이전에는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청와대까지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거든요. 그게 현실이고 그게 그만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따라서 내년에 결국 서울시장 재보선이 놓여 있는데 그 전까지는 지혜롭게 이 이슈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예정돼 있는 국회의사당 분원 있습니다. 세종시에 분원 설치하는 거. 예.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건 찬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상임위나 이런 것을 세종시에서 수시로 열 수 있게끔 만들어서 연착륙 단계별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푸는 게 영리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분원 문제를 현 집권 세력 임기 내에 해결하고 내년부터 당장 예. 그리고 국회의사당을 옮기자 하는 이슈 행정수 이전을 전반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국회의사당 먼저 이전시키자 왜냐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찬성도 높고 그렇다면 그 여의도 부지를 청년들의 벤처타운이라든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들을 강조하면서 명분 우위를 틀어지고 이슈를 선점하면서 차기 대선 국면에서 행정수도 이전까지 확대되는 이런 어떤 이슈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좀 영리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슈를 꺼냈을 때 이게 단기에 해치울 이슈인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이슈인지는 민심에 조응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하게 나가야 돼 지혜롭게. 네, 예, 맞습니다. 섬세하게. 예, 섬세하게 가야 합니다. 들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지율을 그럼 어떻게 좀 제고시킬 건가에 대해서 간단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은 고수하되 태도를 겸손하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리고 모든 분들 그 기득권 세력들과의 그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우리 정부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실수도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MB 스트레이트에서 보여줬던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됐던 문제, 또 현 정부가 예,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내면서 잘 후속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주에 대한 야당에서 프레임 공격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불가피하다. 예? 강원 전략을 병행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협치 국면으로 막 들어가서 공수처 뭐 시간 끌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민생 개혁이나 개혁과제, 공수처 등 검찰개혁과제는 예정대로 강력하게 가져가되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특권 같은 걸 가감히 내려놔야 한다. 예. 여당 의원들이라든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책임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감동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오늘 여당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예. K뉴딜, 예. 한국판 뉴딜. 그 뉴딜 펀드죠. 예, 펀드가 예.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입안을 하겠다. 세제 혜택도 주겠다. 그래서 대략 16조 정도를 민간 쪽에서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K방역 이후로 요쪽에 그 유동성 문제가 부동산에서 빠져나와서 K뉴딜 예. 펀드 쪽으로 모여들고 국민들이 다 함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들을 잘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옛날에 그 포철 민영화 공개 기업 공개하면서 포철을 국민주로 모집한 적이 있었어요. 포철의 수익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거랑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K방역을 가장 빨리 졸업한 대한민국 정부 네. 전 세계에서 그러면서도 경제를 가장 빨리 일으킨 어떤 정부
이 이미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예. 이 K뉴딜 예. 성공한다면. 그래서 해외에서도 아마 관심 많이 가질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리스크가 있는 펀드랑 약간 다르죠. 정부에서 네. 어느 정도 보증을 해주는 거니까. 예. 안전빵의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으로는 혁신 경쟁에서 민주당이 앞서서 치고 나가야 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에서는 굉장히 혁신을 준비합니다. 뭐 지역구 세 번 출마한다면은 출마하지 못하겠다 이런 법안들도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혁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비판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혁신 경쟁을 하는 전당대회로 아직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과감한 혁신 경쟁을 해서 통합당보다 더 혁신적인 정책들 경쟁이 좀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기강을 잡는 문제 다행스러운 거는 정의연이나 박원순 시장 관련해 진상규명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좀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굉장히 의혹이 불려진 부분들이 좀 거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결국 조국 재판 관련해서 이게 이제 반격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뭐 유호종 옷차림이라든가 김부겸 처남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그 민감하게 대응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감정적으로 네 감정적으로 네. 그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좀 유의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하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윤석열 얘기만 간단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메시지 남기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주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백액화라고 굉장히 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윤석열이 지금 시점에 이렇게 센 발언을 꺼냈을까 한 대여섯 가지로 좀 분석을 좀 해왔습니다. 한번 듣고 코멘트를 해주시죠. 첫 번째는 이제 추장관의 검찰 인사가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 식물총장이 된다라고 본인은 받아들였을 거고 우스운 전제로 검찰 내에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한동훈이 기소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왜냐하면 육탄전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뭐 등등 해서 여론도 한동훈한테 그렇게 불리하지 않게끔 돌아가고 있다라고 윤석열은 판단했을 거고 네. 단기간에 기소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세 번째로는 통합당의 차기 잠룡도 수준이 좀 뻔하다. 야권 내 대안이 없다.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본인이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처하고 장모 사건과 관련해서 어차피 이 건은 아킬레스건이다. 오히려 순교자 모드를 잘 만들면 동정론이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다섯 번째는 최근에 이제 감사원장까지 탈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정부에 대항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이 찬스다. 정부에 대항하는 모습을 부각시킬 절호의 기회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나를 자르려면 자르라. 그 나도 언제든지 옷 벗을 각오가 돼 있다 하면서 뭐 이재용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 기소하고 강경하게 그래서 재벌이나 권력과 좀 싸우는 이미지를 구축한 다음에 살아있는 권력에 핍박받는 그런 어떤 순교자 모두를 통해서. 사퇴를 할 수도 있고 뭐 자르라 굉장히 압박성 이런 정치적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윤석열의 말로는 별로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왜 조국 재판의 결과가 결국 그의 정치적인 행보를 하려고 하는 것을 옥죄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조국 재판하고 연결돼 있어요. 윤석열의 정당성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혐의를 벗어나면 그것 자체가 윤석열이 무리수를 뒀다는 게 만찬하에 알려진 것이고 그것으로 그의 향후 정치적 행보는 끝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그게 어떤 배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우발적이냐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 네. 우발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발적. 유시민 전 장관 얘기대로 네. 한동훈이 이렇게서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있지 않습니까? 고래 사건부터 시작한 네. 청와대를 노린 거죠. 네. 이때부터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수사 자체는 뭐 말 하나만 의도적이지만 윤석열의 정치적인 스테이터스를 염두에 둔 정치적인 진로를 염두에 둔.
그 기획 수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전국을 의도 좀 만들어 왔다. 네. 그 결과가 어제 뭐 엊그제 헌법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슈 브리핑을 좀 들어보셨는데요. 결국은 조금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좀 출렁거리고 있지만 이건 감내해야 할 몫이고요. 우리가 그리고 당분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겸손하고 국민들 소통을 늘려가는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도 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명심하고 같이 좀 이 어려운 국면 헤쳐나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뉴디펀드 이 부분들이 가시화되면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홍보도 같이 동반해 주시면 함께 극복하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바로 이원욱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제 이슈 브리핑 고이석 기자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은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계시는 이원욱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원욱 의원님 자리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스 공장 지금 막 녹화하고 오셨다면서요? 네. 잘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잘하셨겠죠, 뭐. 네, 그간에 우리 김어준 네. 선생님께서 저한테 네. 박시영한테 전화하면 돼. 그 걔는 한 시간이라도 혼자 떠들 수 있는 사람이야. 늦어도 상관없어 이러시는데. 제가 한번 일러보겠습니다. 네. 걔라고 했다가 알겠습니다. 어떤 정치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당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세요. 이것저것 아무튼 굳은 일부터 많이 하셨는데 학생운동 하셨고 옷고도 좀 치르셨죠? 많이 치렀죠. 몇 년? 3년 선고받고 20개월 살았습니다. 20개월. 그다음에 과는 무슨 과예요? 전공이? 고대법대. 공부는 안 했을 거고. 당연히요. 사회공부는 무지하게 했죠. 네, 사회공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열린우리당 만들 때 처음부터 같이 하셨잖아요. 그럼요. 그저께 이강철. 네.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이시죠. 네. 그분이 저를 대구의 당원들한테 소개하면서 그때 당직자들이 아무도 노무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딱 세 명이었다. 지금의 권칠승 의원 예. 그리고 죽은 친구인데 박현무라고 하는 예. 그 대구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저 이원우 군자가 충청도 출신인데도 그때 세 명. 이 당시자 출신 중에 세 명만이 노무현을 손을 들고 노무현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지난번에 제 뉴스공장 그때 한번 나가셨잖아요. 네 분 나가셨잖아요. 신동근, 이원욱, 그다음에 노웅래, 소병훈. 네. 아마 네 분 네 아니야 네. 김종민이 나갔었는데. 아 김종민. 김종민 네, 소병훈 네. 의원이 네. 아니라 네. 김종민 의원 네 분 나가셨는데 그때 끝나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지지자들이? 잘했다고 평가 많았습니까? 저런 사람이 있었네. 뭐 하여튼 그런 평가들이 그런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워낙 제가 뭐 밑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네.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심지어 저희 동네 그 바로 옆 동네인 평택시 어떤 의원이 시의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며칠 전에 네. 누가 이원욱을 좀 지지해달라고 해서 이원욱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봤대요. 네. 그랬더니 저런 사람도 있었네. 그래서 참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왜 제가 평택에서도 몰랐죠? 근데 작년 그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엄청나게 활약하지 무지하게 예, 거의 뭐 전 네. 뭐 저기 척후병처럼 사실상 네. 뭐 이인영 원내대표 그러니까요. 모시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원내대표단 협상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지만 4 플러스 1 할 때 그 4당 거기서 한 당이라도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민주당의 원내대표단만이 아니고 전 의원들을 그 담당제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3명, 4명씩 그 배치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4당의 다른 의원들이 한 명도 빠지지 못하도록 만약에 빠져버리면은 저희가 그 당시 과반이 아니었잖아요. 예. 빠져버리면 그냥 아예 그 통과를 못하니까 저희가 129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150석을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그거 실무적으로 그 진두지휘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수석 부대표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원내 네. 수석 부대표가 이제
물밑 협상도 늘 책임지고 하는 어려운 자리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굉장히 당에서 많이 하셨는데 대중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목소리, 현안에 대한 목소리라든가 흔히 말하는 약간 튀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안 하셨어요. 그 TV 토론 이런 거 많이 안 나오셨죠? 별로 안 나왔죠. 제가 뭐 언제냐? 박근혜 탄핵 때. 네. 그때 전략기획위원장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때도 뭐 대부분의 전략을 세우고 뭐 시민단체와의 협상, 그다음에 심지어 야당과의 협상 뭐 이런 것들도 주도했는데 당시에도 뭐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그때 아, 나 시간 없고 이거 해야 된다. 지금 전화 한 통화라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좀 다른 의원들 이렇게 많이 섭외해서 제가 내보내기도 하고. 근데 왜 최고위원에 이렇게 도전하시게 됐습니까? 이 최고위원 이런 자리는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 상대적으로 유리하잖아요. 네. 이제 본인이 꽤 그런 면에서는 또 불리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용기를 내셨잖아요. 결단을 한 이유는 뭐 어떤 측면에서 있나요?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성공이 무엇일까? 네. 저는 정권 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재집권을 성공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재집권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의 뭐 최고의 전략통, 최고의 정책통이라고 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번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너무 이제 선거 국면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선거 국면인데 우리가 180석을 갖고 있지만 176석을 갖고 있지만 정확히 재보궐선거, 서울시, 그다음에 부산 재보궐선거, 그 바로 직후에 또 대통령 선거,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지방선거 이런 것들을 전략과 정책을 책임질 만한 사람은 당신인 것 같다라고 하는 동료 의원들이 좀 떠밀림이 굉장히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피하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그래. 마음 먹었다는 그래. 거죠? 한번 가보자 라고 했는데 와보니까 되게 힘드네요. 당연히 보면 이렇게 전략통으로 불리는 분들이 이렇게 뭐 좀 특별히 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떤 오리진을 통해서 어떤 뭐 성장 과정을 통해서 전략통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시나요, 보통? 아니, 본인들이 자처하는 거예요, 전략통이라고.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자격요건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뭐 제가 자리탐해가지고 여태까지 당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시켜달라, 이거 시켜달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그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을 때도 어느 날 그 추미애 당대표가 그 당시 전당대회 끝나고 나가지고 바로 전화를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띠리를 받았더니 이현우 의원님, 추미애입니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뭘 보고 뭘 잘할 것 같으니까 맡겼어요. 그러니까 예. 당내 평상시에 이제 예.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의총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어떤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 발언들을 비공개 때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토론들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전략적인 마인드나 역량 이런 거 역량 이런 걸 보는 커리어도 건데 커리어도 그렇고 예. 이번에는 이현우 의원이 그것을 굉장히 잘 팔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내가 볼 때 신동근 의원이 먹었어. 뉴스공장에서 본인이 전략통으로 계속 민 거야. 그래서 못 들어봤거든. 대중은 신동근 의원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진짜 뭐 전략가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 뉴스공장에서 확실히 존재감을 좀 보였어요. 네. 좀 손해 보셨죠? 그때 선방 확 찔렀어야 했는데. 그렇죠. 그 대신 아까 이제 실제 그 당직자로 있을 때도 예. 그 전략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작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작년 그 패스트트랙 국면에서는 이를테면 제 개인적으로는 전략 쪽보다는 야전군 같은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실은 저는 전략 통이랑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랑 좀 이미지가 좀 어긋나는. 그래서 실은 야전군 이미지를 더 밀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싸움꾼? 네.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김종민 또 의원도 있고 각이 안 서. 근데 최근에 어쨌든 미스터 쓴소리 뭐 네. 이렇게 불릴 만큼 당내에 좀 쓴소리를 곧잘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원들한테 약간 미운 털도 좀 바뀌시는 것 같은데 선거 국면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할 건가.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굉장히 초지일관 지금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저는 진짜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이 잘못해가지고 그 문재인의 지지도를 대통령의 지지도를 떨어뜨린다거나 뭐 그리고 당이 잘못해가지고 민심을 좀 이반시킨다거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해야죠. 그냥 정말 청와대는 잘하고 있는데 당이 잘못했다. 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기재부나 이런 게 잘못하고 있다면 지적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저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못할 때 민노총이 얼마나 우리 정부의 발목을 잡았습니까? 아,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까? 그럼요. 근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민노총 발목 막 그때 우리 이제 어디야 국회 담장 허물고 이랬을 때 네. 그리고 뭐 이게 저 경사노이 깨고 나갔을 때 야, 우리가 불법에 눈을 감는 게 노동 존중이 아니다. 멋진 말이신데요? 예. 우리의 경사노이는 항상 열려 있고 당신네들이 민노총 당신네들이 안 들어왔을 뿐이지 언제든지 들어오면 우리는 당신네들을 환영하고 당신네들하고 같이 노동 존중 사회를 엮어가기 위해 더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도 해서 그때 민노총이 저한테 뭐 막 굉장히 한동안 그러셨군요. 욕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가 수석 부대표가 부대표 때냐? 때. 아, 그러니까 존재감이 있을 때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제 이게 좀 이상하게 제가 인천국정원 문제를 좀 얘기하고 이랬더니 예. 그것이 언론에서 이제 그걸 좀 이상하게 좀 쓰고 그때 요지는 뭐였습니까? 인천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지금 어찌됐든 그 이후에 많이 청년들이 좀 이반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청년들의 그 본질이 그러니까 그 당시 당의 일부에서 의원들이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잘못 공부를 잘못해서 그래 뭐 그 언론 잘못된 언론을 보고 배워서 속아서 그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청년들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청년들의 실제적인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좋은 직장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본질이 있는 거고 그 본질을 우리 당이 공감 능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당이 공감 청년들로부터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없고 우리 당의 지지도도 떨어지게 돼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또 최근에 이제 박원순 시장 때도 그런 맥락이죠. 공감 그렇죠. 능력 잃어버렸다. 네, 공감 능력. 네. 정의연도 그렇고. 정의연. 예, 근데 이제 공감 능력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거 충분히 납득하는데 우리 지지자들에 대한 공감을 충분히 하신 상태에서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좀 더 드나들게요. 예, 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예, 아니면 이제. 우리 지지자 이외의 공감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지지자들이 상처받게끔 잘못하면 아니 이게 뭐냐면 예, 아까 예, 이제 예. 민노총 예. 사례도 들었지만 예. 그러니까 한 적폐 관련해서 예를 80을 때리면 내부 쓴소리도 한 20 정도 하고 이렇게 되면 네. 사람들이 들으려고 해요. 근데 의원님이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네. 예를 들면 준현이 비판했던 내용들은 근데 지금 최근에 내부 쓴소리는 언론에서도 받아쓰기가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걸.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굉장히 키우고 그 전에 했던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금 약간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김혜영 의원에 대한 평가들이 그 극단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예, 예. 개인적으로 하면 진짜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우리 박시영 TV의 장점이니까 김혜영 최고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평가 드리고 싶습니까? 아니 제가 일단 정의원 문제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2012년부터 차고 다니는 팔찌거든요. 그게 저거라며 저 네, 위안부 할머님들 네, 할머니 네. 굿즈인데 한 번도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에 대해서 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스로가 뭐 물론 여기에 세월호 팔찌도 차고 다닌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팔찌 차고 다녔지만 다른 거는 벗어도 이것만은 벗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정의 기억 연대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그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픈 거에 대해서 얘기를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도 얘기를 한 건데, 그것도 또 뭐 당의 뭐 비판 이렇게 얘기된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스스로가 생각해도 좀 안타까워요. 이거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아까 김혜영 최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혜영 최고? 김혜영 최고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네. 단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원이라든가 의원들과의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그게 네.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의원욱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얘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살아온 과정을 알고 그 사람들이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뭐 상시적으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맨날 그 얘기를 그런 얘기를 내부 총질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다음 이제 공감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진정성 또한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저와 의원들은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발언 좋은 얘기했다 라고 한 얘기를 더 많이 들었지, 실제로 야 너 왜 그런 얘기했냐 이런 얘기는 듣진 않았습니다. 근데 김혜영 최고는 그런 면에서 그러게 이제 좀 잦았고 그것이 내부를 좀 분열시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제가 취했죠. 볼 때는 뭐 내부 수술이 필요할 때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마어마한 우리 적폐 세력들이나 발목을 잡는 세력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 감각이 좀 떨어져 보이는. 네, 그럴 수 이제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욕을 많이 네. 드시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이 얘기 하나 물어볼게요. 통합당이 네. 발목 잡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네. 독재 프레임을 막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 또 수석 부대표를 또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으로 치고 나가야 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때 원내 수석부 대표 할 때는 저희가 그때도 그랬고 아니면 탄핵 때도 그랬고 저희가 소수 당이었고요. 지금은 182석이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밀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우호 정당까지 친다면 네. 190석인데 개혁 과제를 지켜 나가야죠. 그렇다고 지금부터 아마도 굉장히 큰 프레임 전쟁이 시작이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통합당에서 우리를 씌우려고 하는 프레임은 5만 프레임을 네. 만들려고 할 거고 네. 그리고 우리는 일하는 국회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전쟁이 와중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전쟁을 저는 민생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 이번에 부동산법, 그다음에 공수처법과 관련된 거 어제 했거든요. 뭐 이런 부동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180석 국민들이 만들어진 180석이라고 하는 그 힘을 믿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만 모든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좀 법이라고 하는 게 좀 덜 급한 것도 있고 좀 그 아주 급한 것도 시급한 것들도 있는데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다 통과시키고 이러면 자칫 5만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중간층이 우리로부터 굉장히 떠날 수가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잘 조절해서 네. 네. 당 혁신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텐데 통합당도 굉장히 센 얘기들 막 꺼내고 있습니다. 당 혁신의 방향.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저는 가장 큰 생각이 분권이에요. 분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당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가 전부 분권화가 됐으면 좋겠다. 권력은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네. 중앙정부의 힘을 좀 빼서 이제 지역균형 발전 이렇게 만들어내고 네. 당의 혁신도 지금 중앙당의 중심의 체제를 어떻게 하면 시도당 중심으로 조금 더 권한을 강화시킬 것인가. 뭐 이런 분권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공천 시스템에서도 경선을 통한 시스템. 중앙당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약간
뭐 이렇게 그 조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 10명 나왔으면 10명이 한번 경선해봐라.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 권한을 좀 강화하는 네, 쪽으로 간다. 예, 그렇게 해서 분권으로 잡고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올바른 역사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지구당이 없어서 불편한 거 많지 않습니까? 지구당은 부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지구당 부활하고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구당 부활. 아, 지구당 부활은 제가 이미 네. 가장 먼저 얘기를 했고요. 아, 그 설명을 네. 좀 따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 좀 바쁘니까. 지구당 부활 정말 중요한 얘기죠. 제가 지금 처음에 아 그거는 이미 공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지구당 부활도 가장 먼저 이미 얘기를 했는데 네. 예전에 우리가 지구당을 폐지한 게 노무현 정부 때였거든요. 그렇죠. 2002년도, 2003년도. 그 오세훈법 나오면서. 네, 오세훈법 나오면서 네. 당시 김근태 원내대표 시절에 이제 그걸 지금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때는 지구당이라고 하는 게 돈 먹는 하마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제왕적 지구당 위원장 이 두 가지였는데 지금은 돈 안 쓰는 제도를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집도 없는 사람도 국회의원 할 수 있고요. 네. 뭐 그런 제도를 이미 만들어 놨고 그 돈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치인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그래서 돈 안 쓰는 제도는 정착이 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원외위원장이 의 정치적 공간을 확보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권화를 가느냐라고 하는 데서 지구당 부활이 돼야 지구당이 후원회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럼 원외위원장도 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자유로운 정치자금을 쓸 수 있게 하는 것. 네, 원외가 후원회 구성할 수 있도록 네. 해줘야 돼.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정당개혁의 분권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이번에 최고위원 나오시면서 사병들 최저임금 뭐 이걸 들고 나오셨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 아이가 예. 2월 달에 제대를 했어요. 야, 예. 그러니까 저쪽 전방에 근무하다가 2월 달에 보병으로 가서 있다가 제대를 했는데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이게 군대야? 그냥 가둬놓는 거야. 이건 사육이지. 군대가 아니야. 요즘 되게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 예, 그렇습니다. 예. 훈련이라도 열심히 시키든지. 그냥 있다 온 것 같아. 시간만 허비하고 왔어. 라고 하는 게 걔가 저한테 우리 아이가 한 얘기였어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군대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자기 개발에 그리고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거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할 것 없이 군대에서 최저임금이라도 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성찰 그리고 거기서 최소한의 그 자기 쌈짓돈이라도 좀 벌어 갖고 나오자 이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군대 최저임금 제도를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독재 전체주의 언급에 대해 차라리 정치하시라 목소리 무처럼 세게 내셨어요. 네. 어떤 의미이십니까?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얘기를 했죠. 아마도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빗대서 얘기한 건데 저는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정말 잘못 읽고 있는 게 권력의 핵심은 선출된 권력입니다. 네. 그것이 그리고 선출된 권력이 임명한 거는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만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된 네. 권력이 있는 거죠. 네. 그 선출된 권력의 핵심은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신데 그거에 대해서 임명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 자기의 주군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얘기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죠. 얘기를 하는 네. 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자기 권력에 대한 오판이죠. 네. 오만이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 그 기자회견 같이 느꼈는데 그러려면 정치할 거면 너 옷 벗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정말 전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옷을 벗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도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 보좌진들한테 탄핵소추안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봐라 라고까지 지금 얘기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고위원들 막 현장에서 연설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연설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본인 빼고 고만고만 합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까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껄끄러운 상대가 있어요? 최고위원 경쟁자 중에서? 아니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5위 5등 안에 무난히 입성 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유 그거야 뭐 걱정 안 하죠. 와 걱정 안 했는데 와 전혀 걱정 안 합니다. 믿는 데가 있군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대의원 표심들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제 정치 활동 하시면서 많이 닦아놨다 이렇게 좀 자신하시는 거죠? 아니 뭐 오랫동안 닦았기도 했지만 이번에 뭐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제 과반이 초선 의원들인데 네네. 저 의원으로 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네. 근데 의원들이나 동료 저를 가까이 아는 사람들의 평가가 예. 이번에 출마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평가 우량주. 오, 많이 듣던 얘기인데. 네, 예. 저평가 우량주 정말 예.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 주는 거는 뭔가 안타깝고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네. 어쨌든 이제 그 정세균계 흔히. 정세균계의 가장 핵심 의원 하면 이현우 의원은 많이 꼽습니다. 예전엔 또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최근에 보면 이현우 의원이 가장 돋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는 상당히 이제 컨텐츠가 탄탄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격도 좀 온화하시고 통합형, 화합형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경제도 좀 아시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뜨는 겁니까? 걔 제가 닮아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에 대해서 정세균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어떻게까지 비슷해진다 충남이시죠? 예. 그 전북이 거기 전북이고 예. 전북과 충남이 원래 비슷하죠. 어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저 보시기에 예. 그렇죠. 대표님. 네, 그 좀 그런 느낌 있네요. 저희 쪽보다 좀 더 답답한. 그러니까 실제 네. 뭐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사 뭐. 민주당의 대표적 경제통 이원우 이런 기사들이 종종 나요. 제가 쓰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기사들이 나고 실제로 제가 상임위 활동을 여태까지 산자위, 국토위, 기재위, 과방위, 지금 이번에는 정무위 경제 관련 상임위만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조정위원장도 3정조 위원장, 4정조 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원장 시절에 네. 그런 걸 했고 그러니까 다 경제 관련 일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의원 중에서 경제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이원욱만큼은 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자들의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세균 총리?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건 모르죠.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네. 지금 요즘 가장 그 좀 꺼려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발 정치적인 내용으로 본인이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는 정말 이번에 코로나 보고 경제 살리고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올인을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뉴딜 펀드 이런 네. 부분들에 총력을 기울여서 성과를 내면 네.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이유. 그러니까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평가를 받는 거는 별개의 영역이고. 근데 정치 뭐 대통령 후보에 나오려고 그런다는 뭐 어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꺼려하세요. 그런 얘기가 안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려면 뭐 전략이 있어야 할 텐데요. 아까 뭐 프레임 얘기는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는 저 재집권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재집권 해야죠. 이원욱이 최고위원 돼가지고 아마도 1등 최고위원이 되면 재집권 가능성은 더 훨씬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세 분 다 다 관계 좀 편하신 편입니까? 다 편하시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이렇게 뭔가 쟁점이 좀 안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뜨겁지 못하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이 아쉽죠. 당대표끼리 조금 치고받고 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비전을 놓고 예. 혁신 경쟁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들려요. 그냥 뭐 대부분이 그 예측하시겠지만 여론조사에서 나왔고 1등 후보는 너무 그냥 안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각축했으면은 그런
그 싸움이 좀 붙을 텐데 네. 너무 조심스럽고 뭐 그러니까 부자 먼저 조심한다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나머지 후보들은 좀 거기 쫓아가 보려고 하니 좀 힘이 붙이고 뭐 이러니 언론으로부터도 관심이 좀 멀어지고 뭐 이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싶다면 초선 때 이런 걸 좀 해봐라 코치 한마디. 초선 의원들한테 제가 많이 그 컨설팅을 좀 해주는데요. 저한테 많이 찾아오고 어떤 거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근데 이제 상임위가 배정되기 전부터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의제를 하나 잡아라.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와 관련된 거는 또 별도로 할 수 있다.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초선 때 그 에너지 문제를 천착하기 시작했고요. 네네. 신재생 에너지 포럼에 들어가서 제가 연구 책임위원을 맡았고 그리고 재선 때는 그 제가 대표위원을 하고 이러면서 책을 세 권을 썼는데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책 쓰면 자기 정치철학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저는 신재생 청소년 에너지 입문서 신재생 에너지 백과사전 1권 2권은 미래 에너지 백과사전 상관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이렇게 책으로 세 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성과인지 뭔지 어찌됐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의원들이 300명 국회의원 중에 에너지 전문 의원 한 명 뽑으라면 이원욱을 뽑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소영 의원을 알고 있는데 이원욱. 이소영 의원도 네. 이원욱을 뽑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소영 의원이나 양이원영 의원님 뭐 이렇게 등이 해가지고 그 그린 뉴딜 네, 포럼을 네. 만들었는데 네. 제 이원욱 이름은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권유해서 제가 또 이제 거기도 들어가서 네. 같이 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를 딱 잡아라. 그리고 그거를 팔아. 그거는 상임위하고 아무 상관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문제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청년 문제 얼마나 심각하고 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얼마나 심각하냐.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잡아가지고 하라고 권하고 있죠. 자, 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한테 지지 호소의 말씀 한번 주십시오. 몇 초예요? 뭐 그건 한 1분 내로 하시면 되고 네. 네. 오늘 보신 분들이 이원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원욱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뭐 한두 번 최근에 그 말씀을 한 것, 그 절대 내부 총질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성공하기 위해서 당이 잘못하는데 할 때 당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해서 뒷받침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 끝에 나온 얘기였음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길 이거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난 18대 대선, 19대 대선 때 우리의 신금을 울렸던 말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평등과 공정, 정의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 되돌아보면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떠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원욱은 지금이라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청래 의원이 네. 우리 삼선 의원들이 한번 모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나간다니까 삼선 의원도 한 명 정도는 그 최고위원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격려 차원에서 한번 모였는데 네. 정청래 의원이 저한테 제가 아 인지도가 떨어져서 걱정이다. 네. 뭐 제 권리당원들한테 일단 인지도가 있어야지 권리당원들이 뭐 의원이 누군지 알아야 찍을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거기서 잠깐 생각하더니 역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걸 한번 해봐라 네. 라고 해가지고 문구도 만들어주시고 네. 액션도 만들어주셨는데 그거 한번 하면서 제가 네. 마무리할까 네. 네. 괜찮겠습니까? 네. 일어서세요. 네. 네. 불공정에 욱! 불의에 욱! 민통당에 욱! 가는 이원욱 되겠습니다. 야, 그 정청래 의원이 주신. 네.
경찰 위원이 만들어요. 역시 묵자로 묵자로도. 네. 앞으로 뭐 최고위원 그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진심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